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오는 2018년 전남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이 들어섭니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무려 90%에 가까운 지역도 나오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광주와 전남에서도 미복귀 전임자 해고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초고령 사회인 전남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빨래에서 말동무까지 돌봄 서비스 현장을 봉사단과 함께 둘러봤습니다.